시장 분석 시간입니다. 이동우 대표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속적으로 해외 시장의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분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예, 뭐 우선 어닝 시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제 줄줄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경제 지표들도 시장에서는 관심 있게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기업들의 실적부터 살펴보면 JP모건 등 어떤 주요 금융기관들 직접 발표했고 그 외의 기업들도 이제 발표를 했는데 대체로 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또 이번에도 한 이번에 발표된 기업들 중에서 한 70%에서 80% 정도로 예상치를 상회한 거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물론 부분적인 항목으로 보면은 기대치 이하인 부분도 있습니다. 뭐 금융주 같은 경우는 뭐 트레이딩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그다지 좋지는 않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평가가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수치상 나오는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상치 상회하는 실적이 금융주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 쪽에서도 속속 나오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존의 어닝 시즌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점, 즉 보통 미국의 기업 실적 시즌에는 70% 정도 해당되는 기업들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또 일부 안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또 이제 정세적인 부분도 영향을 줬는데요. 유럽에서 이제 독일이 대연정에 대연정을 성공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혹시 경기 회복 국면에서 유럽 쪽에서도 약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희석되다 보니까 호재에 가까운 내용들, 기업 실적 쪽에 집중을 하면서 시장이 자신감 있게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나온 지표도 좋았는데요. 12월 소매 판매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전월 대비 0.4% 증가가 됐습니다. 예상치가 0.3% 정도였는데 0.4%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이 소매 판매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물건을 구매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백화점이라든가 마트 가서 이제 물건을 구매하고 또는 이제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소매 판매 데이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이지 않는 상품, 예를 들어서 뭐 보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어쨌든 돈을 내고 물품을 구매하는 거는 전부 소매 판매 어떤 데이터에 좀 잡히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소비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지표거든요. 근데 이 소매 판매가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순 수치로 계산을 해보면 연간 기준으로 보면은 뭐 매달 0.3%씩 증가가 되면 이제 연간으로 보면 전년 대비 5% 이상 연말 기준으로 보면 증가되는 그런 수치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소매 판매가 또 증가되다 보니까 미국 소비 탄탄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소비가 탄탄하다라는 것은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고 그만큼 경기가 좋아지는 거다. 이렇게 또 투자자들은 또 확신을 하게 되니까 뒷부분까지 계속해서 이제 매수세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다만 약간의 어떤 노이즈가 좀 있었는데요. 카플란 총재가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한 것이 부담으로 일부 작용을 하긴 했습니다. 뭐 올해 최소 세 차례 정도 올려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고 그다음에 또 에릭 로젤그린 보스턴 연은 총재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네 차례까지도 올려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다만 이제 로젤그린 같은 경우는 올해 투표권이 없거든요. 그리고 카플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거라고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비교적 이날 나온 발언은 이제 매파적인 시각의 발언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투자자들이 그다지 이렇게 긴장을 하게끔 만들어낼 만한 새로운 지표는 아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특징적인 업종으로 보면 금융업종 실적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 받으면서 금융주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국제유가 상승하다 보니까 에너지주 역시 이제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일부 종목 반도체주 중에서 일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뭐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고 그 외 IT 기업들은 대체로 강세 보이는 가운데 페이스북이 또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업들 실적 발표 속속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뭐 어닝 시즌에 대한 평가 비교적 또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이 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지표들도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가 유로의 독일의 대연장 예비 협상 타결 소식에 힘입어서인지 3년 내 최고치로 치솟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가 또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구체적인 수치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예, 이날 같은 경우는 사실 달러화가 강세 요인이 없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 뭐 올해 금리 인상 최소 3차례 또는 최소 4차례 이렇게 비교적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고 미국의 지표도 잘 나온 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화가 이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좀 불투명하던 독일의 대연정이 전격적으로 타결된 것 같다. 이런 어떤 분석이 나오면서, 유로화가 말 그대로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 나오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 구성하는 항목에서 유로화 비중이 가장 높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달러화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최저치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 나왔습니다. 1% 이상 하락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90.95로 마감됐는데, 뭐이 여파로 오늘 신흥시장 쪽의 외환시장이 아마 환율이 크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외 시장에서 1,050원대 초반까지 달러가 원 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신흥시장 쪽에 뭐 수출주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오늘 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 국제유가는 올랐습니다. 달러가 이제 약세 보였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채굴 장비 가동수가 늘어났다라는 재료가 일부 있었거든요. 그러면 뭐 공급량이 증가된다 이렇게 좀 걱정할 수도 있는데, 시장이 더 주목한 건 재고의 감소입니다. 채굴량 늘어나서 생산을 많이 하게 됐지만, 재고가 감소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요 자체가 늘어났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64달러대까지 지금 국제유가 제가 뭐한 55달러에서 60달러 사이에 어떤 박스권 이야기했던 게 작년도였던 것 같은데, 그 박스권 넘어서 어느덧 지금 65달러 부근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60달러대 중반까지 넘어가서 돌파하게 되면 지금은 70달러대까지는 크게 별다른 저항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투자자들은 예측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는 당분간 강세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 지표 보면 변동성 지수는 2.83% 뭐 상승하면서 10.16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야간 선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제유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일부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1,600계약 이상 비교적 좀 많이 매수했습니다. 1,626계약 정도 매수하면서 0.43% 초반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넉넉하게 2,500포인트 이상 출발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과 관련돼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이벤트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 오늘 저녁은 미증시는 휴장입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의 날이기 때문에 미증시는 휴장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제 대부분의 뭐 지표라든가 중요한 어떤 기업들의 실적은 내일 이후에 지금 나오게 되는데, 가장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것은 기업 실적도 중요하지만 전망치가 어떻게 나오냐는 겁니다. 미국 기업들은 대체로 기업 실적 발표할 때 그때 이제 전망치를 같이 발표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전망치에서 나오게 되는 부분이 올해 이제 법인세 인하 부분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외부에서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어느 부분으로 어떻게 형태로 반영이 될지, 대체로 순위가 한 4%에서 5% 정도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기업들은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게 외부 분석하고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미국 기업들에 대한 어떤 평가, 그리고 법인세에 대한 어떤 적용 부분이 다시 또 재평가가 될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 발표 때 나오는 전망치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또한 가지는 기업들 실적 속속 나오는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실적 성장성이 나오게 되는 기업들이 뭐냐라는 건데, 지금 4분기 실적,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이제 4분기 실적이라고 표현을 하죠. 전분기 실적 나오는데 에너지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실적 예측치가 한100% 이상 이익의 증가가 나타났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미국 기업들 중에서 에너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시총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호적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지수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 물론 이제 S&P 500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IT 기업들의 시총이 높지만, 그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도 또 시총이 높은 기업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 좀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다른 나라 상승하는 업종에 또 영향을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크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그렇게 나오게 되면, 이만큼 또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서 뭐 다른 나라 증시에서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에너지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같은 업종들이 올라가게 되는지 이 부분도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나오는 지표들 중에서는 17일에 나오는 산업 생산 비교적 중요한 지표라고 봐야겠는데요. 아직 소비가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또 기업들의 어떤 산업 생산을 비롯해서 이런 지표에서도, 제조업하고 연결되는 지표에서도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오는 산업 생산 지표, 이 지표를 통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또 이제 가늠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 생산 지표 좀잘 봐야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주도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
최근에 보면 IT는 애플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고 반도체주 좀 부진하고 팡 종목들도 등락이 좀 나오는 가운데 비IT 쪽의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몰리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IT와 비IT 구조, 뭐 지난주에서는 비IT가 상대적으로 더 강세를 보이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어닝 시즌 들어가는 상태에서도 뭐좀 비슷한 구조가 좀 유지가 되는지 어떤 업체도 강세를 보이는지 이런 구조도 우리가 좀잘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마감 현황과 더불어서 주요 이슈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해외 시장 분석 시간이었고요. 이동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